안녕하십니까. 천하관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조금 다시 식품 이론으로 잘 동작하지 않는 정점 이동 말했고, 본질주의. 여기까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계속 그 본연의 맛이라고 하는 맛을 굉장히 잘 쓰죠. 본연의 맛, 본연의 맛. 본연의 맛이 뭘까요? 누구나 다 보면 본연의 맛이, 뭐 아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요리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맛? 당근 그대로의 맛, 채소 그대로의 맛. 채소는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게 채소나 뭐 회 정도는 먹을 수 있겠지만, 근다고 매운탕을 갖다가 안 끓이고 먹어? 있는 그대로? 좀 그렇죠. 여기도 본연의 맛이 뭘까? 뭐 쉬운 것 같으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 어려운 것 같아요. 본연의 맛이 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 본연, 자연 그러면서 생선을 먹을 때는 양식, 자연산. 요즘은 그래도 양식에 대한 그게 많이 개선돼가지고 별로 그렇게까지 안 따지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자연산이 왜 비싸도 당연히 자연산 먹고 맛있다고 느끼고 맛있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뭐 냉면 같은 경우도 MSG로 맛을 냈다 그러면 갑자기 맛이 확, 맛있던 것도 같이 맛이 싹 사라지고, 꿀로 했다 그러면 좋아하고, 설탕. 지금 뭘까요? 왜? 자연산은 무조건 우리는 최고로 좋고 비싸다고. 그러니까 MSG 말할 때 처음에는 감칠맛, MSG 자체가 뭔지를 몰랐으니까, 글루탐산이 그런 거고 소듐, 나트륨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해줘요. 설명하다 보면은 이제 뭐 어떻게 만들어진 거다. 야, 처음에는 MSG는 화학 조미료입니다. 화학으로 됐으니까 화학 위험한 거 아시죠? 뭐 그래서 온 거죠. 아니요, MSG는 화탕수수에서 짜고 난 당밀 가지고 발효해서 만든 미생물 발효 물질인데요. 근데 왜 그러면 발효 하다 보니까 이게 정제한 요거 발효된 물질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고르기 위해서 결정화를 시켰고, 결정화가 녹아 상태로도 안 녹으니까 나트륨 처리를 해가지고 녹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뭐 나트륨의 독성보다는 글루탐산의 독성이 훨씬 치분해도 안 되고 사용 작기 때문에 소금보다 40배 안전해요. 그래도 누구든 과학자든 뭐든 간에 찜찜해. 무조건 찜찜해요. 인정 못해. 왜? 야, 그래도 육수에 있는 본연의 재료 본연의 MSG만 넣으면 맛이 배리고 왜곡시키고. 아니, 그러면 그건 소금은 안 그런가요? 소금 빼봐야 무슨 맛이 난가? 맛을 왜곡해서 맛있게 맛있는 거지 뭐. 거기에는 이치도 없어지고 맛도 좋아지고. 소금으로 안 되면 설탕을 좀 넣어봐. 내 지금 간장, 된장, 뭐 모든 향신료 조미료가 다 그런 거지 뭐. 근데 그런 것은 다 불만이 없어. 근데 MSG만 갖고는 야, 무조건 이건 첫 번째는 위험한 거다 그랬다, 위험하지 않다 그랬냐, 결국 맛을 왜곡시킨다, 변형시킨다, 뭐 우리를 둔감하게 만든다. 다른 건 안 그런가? 고춧가루 점점 더 넣게 되고 훨씬 더 심해요. 그나마 얘 같은 경우는 0.5%면 충분하잖아요. 설탕만으로도 1%고 소금 같은 건 1%고 다른 건 더 많이 들어가야 만족해. 얘가 가장 적은 양으로 만족하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훨씬 더 감수성 갖고 있는 거지, 에리하게 반응하는. 결국은 뭐겠어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 사이에 인류에 등장한 종교가 10만 종이 넘는 겁니다. 10만 종이. 그러니까 지금은 대표적으로 몇 개가 종교가 많지 않지만,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을 찾고 기대하고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 몸의 본성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죠.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까? 신이 떠나지 않을까? 인간이 도저히 떠나야 볼 수가 없고 반드시 종교를 맡고 돌멩이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토템이지 뭐 이런 것도 다 생긴 건 이유가 그 믿고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믿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옛날에 맛에 대해 설명할 때 맛은 고작 향일 뿐입니다라고 말하면 너무 충격받는 사람들 많았어요. 아니, 고작 그게 향이라니. 너무 분해돼서 가치가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자, 똑같은 그림인데 이게 피카소의 그림이에요. 갑자기 엄청나게 비싸던 게 모조품이요. 갑자기 쓰레기가 돼버려, 가격이. 이걸 뭘 설명할 거야? 그림이 바뀌었어요? 똑같은 그림인데 이건 진품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비싼 가격을 받고, 아, 이건 짝퉁이에요. 그럼 갑자기 쓰레기가 되는 건 뭘 설명할까요? 모델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유명한 사람이 나온 게 중요하지 잘생긴 게 중요하지 않거든.
잘생긴 모델, 보통 잘생긴 사람이 유명하고 배우가 됐으니까 아, 그 사람 닮은 꼴에 있는 배우가 안 통하죠. 그보다 잘생긴 사람들도 안 통하고. 원하는 건 뭐겠어요? 진품, 힘, 권력에 대한 우리 욕망이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이 홈런왕이 친 홈런 볼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조지니 크루니가 입었던 옷을 갖다가 그대로 있을 때 하고 아 이게 그 사람 흘린 땀이 땀내가 됐으니까 세탁을 깨끗이 했어 죽였다. 이거 좋아하겠어요? 빨면 좋아해야 되는데 딱 그 순간에 씻어버리면 그 사람이 했던 뭔가 영혼, 기운 이런 게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반드시 거기에다가 의미 부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와인을 마시면서 와인의 향을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음악을 들으면서 소리를 좋아한다고 즐기지만 있지만 사실은 딴 데에 있는 거죠. 그 이면에 있는 뭔가 가치를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게 누가 샀던 물건을 사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영혼의 일부, 몸의 일부가 와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본질주의라고 한 건 아까 얘기 말했던 폴 블루미너스가 이 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이 잘 나와 있는데 결국 우리가 결국 스토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죠.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의 마법. 이야기하고 싶고, 그죠? 서사적인 이야기. 그 자체의 용도, 객관적 가치보다는 비싸게 대접받는 게 결국 스토리가 있으면 그 이상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이유는 다 아까 같이 본질주의. 그러니까 이 진품이라 그러면 정말 역사적으로 내려온 그 사람이 뭔가 영혼과 뭐 고귀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그렇죠? 그래서 스토리가 사람을 갖다가 가장 매혹시키는 요소가 되고 그 스토리가 옛날에는 할머니가 해줬고 지금은 뭔가 유튜브가 해주고 뭔가 다양한 매체가 바뀌었을 뿐이지만 정말 인간이 끈질기게 소비하고 있는 것은 이야기, 스토리. 사람은 스토리가 돼 있어야만 전달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따듬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그렇게 중시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본연의 맛 하면은 결국 바나나 본연의 맛이 뭘까요? 그러면 바나나를 놓고 아무리 먹어봐요. 이걸 딱 기준으로 이거 제일 본연의 맛이 할 수 있는 게 있나? 100개, 1000개, 10000개 해봐야 근거 없어요. 그럼 바나나를 먹다 보면 자기소를 해주면 가장 바나나의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이 뭐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토끼를 보면 온갖 종류의 온갖 고양이를 보다 보면 머릿속에 그려지는 표준화된 뭐 형상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 자연에는 원래 이게 원형이 이거라 그랬을 때 온갖 형태로 보이는데 이걸 안 보고 이걸 보더라도 머릿속에는 은연중에 뭔가를 그려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승용차 그러면 승용차 다 다르지만 승용차 머릿속에는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하고 있으면 그 음식이 딸기 하면 딸기의 가장 딸기스러운 딸기 가장 바나나스러운 바나나가 바나나 본연의 맛인 거죠. 실제로 있지 않은 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 사람들은 그게 당연히 갖춰야 될 모습인 것처럼.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성들을 다 평균으로 막 같이 그런 얼굴이 실제로 있지 않잖아요. 가장 평균한 얼굴이 어디가 있어. 근데 사람들은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평균화시켜서 평균화 생각을 기준으로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연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음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제로로 내릴 수 있는 우리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걸 갖다가 본연의 맛, 본연의 모습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맛을 안다고 하는 건 결국 뇌에 대한 공부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의 그 맛, 감각은 실제로는 뭐 당장에 느끼는 감각을 생각하지만 우리 몸은 이미 본능이 있고 본능에 의해서 또 인간다운 속성 그잖아요. 인간이 유난히 고소한 맛에 민감하다고. 그게 벌써 수십억 년이 되어서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지만 선택은 급격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를 먹는 기간이 한 4천 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그쪽으로 우유를 낙농을 하면서부터 유전자가 바뀌어봤자 몇 번 바뀌었겠어요. 근데 실제로 계속 사람 죽어나간 거지 뭐. 근데 살아갈 확률이 유전자가 바뀌는 확률이 아니라 선택되는 확률이 생각보다 격렬하죠. 자연은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그쪽은 자꾸 도태되고 빠른 속도로 지금이야 다 누구나 다 이제 병원 치료받고 다 공정한 기회를 받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먹을 게 없어서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요. 근데 우유를 먹고 소화할 수 있으면 버틴 거지 뭐. 그러니까 뭐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죠 혈혈 겸상 적혈구
그러면 빈혈이 걸리거든 만날. 근데 말라리아는 강해. 계속 말라리아 모기가 도태시키고 그 사람을 살려놓으니까 그렇게 많은 거죠. 그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몸이 남아있는 것은 과거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뇌는 이미 인간의 뇌는 나중에 개발되어 있는 추가적인 외장하드고 생존을 위한 뇌에는 생존에 적합한 우리 숨 쉬어야 되고 심장 뛰어야 되고 모두 조종하고 있는 것에 근본적인 게 훼손되면 그러니까 맛 갈증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숨을 못 쉬어봐. 공기가 나빠봐. 갈증 따위는 또 아무것도 아닌 거지. 생존이 가장 급박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발달되어 있는 안쪽에 있는 물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욕망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가할 때는 이성이 지배하는 그 뇌가 작동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가성비 따지고 뭐 맞다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 몸속에 갖고 있는 유전자가 갖고 있는 기회가 갖고 있는 조화함 여기까지 이해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사람 얼굴 성형수술 많이 하잖아요. 왜 많이 하겠어요? 온몸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얼굴 성형만 유난히. 그러니까 우리의 뇌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들은 뇌로 본다 생각하지만 각 부분 부분 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보는 뇌 따로 있고 사람을 보는 부분 얼굴만 보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인식하는 분야가 얼굴 영역이 따로 있는데 만약 이 부분만 딱 망가지면 그 사람은 안면인식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인지는 알아. 근데 구별을 못해. 고양이 보면서 똑같은 고양이 생각하고 고양이 구별을 못하듯이 사람 보고 나서 아, 다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지 그 얼굴이 그 얼굴을 생각하는 거죠. 구별을 못해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별도의 영역일 정도로 뇌의 영역이 크니까 사람은 얼굴을 주시하고 이렇게 사람 볼 때는 항상 얼굴을 많이 주시하고 얼굴로부터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고 얼굴을 통해서 많은 풍부를 증달하죠. 표정이 중요한 거고 첫인상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성형을 하고 항상 선이 머물고 그걸 갖다가 왜 그러지 한 것을 갖다가 굳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차라리 아 뇌가 이렇게 돼 있나 한순간 끝난 거죠 이미. 다른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별도의 뇌가 하나 더 있어. 뇌가 망가지면 얼굴을 못 알아봐. 약하면 장애가 있고 잘 어려움을 겪어 작으면. 그렇게 하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안면인식 부위가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전혀 얼굴 같지 않은 것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단초만 있으면 얼굴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뇌가 있으니까 걔는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각자 자기 일을 하는데 항상 걔는 얼굴 찾고 있으니까 비슷하게만 하면 걔는 얼굴로 받아들이는, 찾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뇌를 결국 우리 몸이 현대를 살고 있지만 실제 몸은 최소한 10만 년 전, 1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몸이고 그 몸에 있는 욕망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남자는 표정을 못 읽고 여자는 지도를 못 읽고 남자는 사냥에 적합한 그 모든 DNA 갖고 있고 여자는 체집 복원하고 체지방에 적합한 거 있다. 책에 자세히 써놨는데 이걸 이해하고 나면 정말 오해를 풀 수 있죠. 그러니까 남자는 필요한 물건을 1달러짜리를 2불에 사고도 전혀 아깝지 않고 여자는 불필요한 물건 2달러짜리 1불에 사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무슨 그게 아니라 비하가 아니라 다른 존재라는 걸 꼭 알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은 같이 보고면서 너 왜 그러냐라고 따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마세올리 책에서 내용을 안 바꾸고 사진을 바꿨어요. 사진을 바꾸면서 이런 것 중에서 꼭 이걸 넣어라, 반드시 넣어라, 뭐냐 이 생각하면 된다. 우리 몸에 그 각인되어 있는 유전자에 있는 즐거움을 느끼는 기관, 행동하는 기관은 이 시대에 맞게 돼 있는 거다. 인간의 뇌가 큰 이유가 뭐겠어요? 수학 공부하라고 논리학, 물리학 옛날에 이런 거 없었어요. 인간의 뇌가 커진 것은 결국 뇌의 크기하고는 그 구성하는 집단의 크기하고 비례해요. 사회성이 제일 어려운 지능이고 인간의 뇌가 커진 것은 그 큰 집단을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사냥하면 그 족족이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인간은 큰 술록이라든가 대형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살았거든요. 바로 불과 만 년 전, 2만 년 전 때는 그 당시에 가장 최적화된 유전자는 뭐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뭐에 즐거워했는지 그러니까 인간이 왜 그걸 유난히 좋아할까? 쓸데없는 행동처럼 보이는데 왜 그 생선 사 먹으면 되지 굳이 낚시질 하면서 잡은 걸 갖다가 왜 먹지도 않을 거면서 저를 잡으면서 좋아할까? 좀 이해하기 힘든 행동에 대해서는 아 우리 몸의 유전자가
다 같이 한양을 해서 어떤 놈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것에 맞게 돼 있다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이 그림이 답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유난히 성취하고 성공하고 그러니까 협동해야 되고 또 위계 권력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원조 맞 진짜로 그 그러면 왜 그 유난히 좋아하고 그런 건지 그러니까 똑같은 맛도 그 맛집에 가면은 인간이 알아서 맛있게 해서 그래요 그죠 간이 약하면 아 이거 슴슴하네 그죠 담백하네 이렇게 해서 가고 아 이런 집이다 그러면 MSG 많이 넣었네 간도 못 맞춰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음식인데 자기 본인이 아 이건 정말 좋아하고 맛집을 알려져 있고 맛있으면 일단 뇌가 그걸 맛있게 느끼도록 바뀌어서 느끼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첫인상이 벌써 팍 갔어. 그럼 어떻게 하면 트집 잡을까 단점 잡을까 음식이 절대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지는 않은데 그쪽만 많이 보여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항상 그걸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걸로 전달하고 해석, 자기 걸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본연의 가치라고 하는 걸 자꾸 만들으려고 집착한다.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